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하다님의 천상병시 추천시입니다. 이 시는 천상병 시인이 일생을 역경에 시달리면서도 인생에 대해 따뜻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던 시인의 내면 세계를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시로 느껴집니다. 이런 형편없는 시대를 살며 그 어떤 허세에도 굴하기 싫어했던 큰아이, 큰사랑, 이슬과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는 날,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말을 하겠다는 사람, 천진무구함 속에 인간의 길을 그어준 사람, 큰사랑 천상병신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덕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소풍 천상병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그 소풍이 아름다웠더라고. 오늘 한쪽의 일터에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바람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의 사람들은 감옥으로 내몰리는데 이 길이 소풍길이라고 따르는 식구들과 목마태운 보따리, 풀숲에 쉬면 따가운 쐐기, 길에는 통행료, 마실 물에도 세금을 내라는 세상. 홀로 밤길을 걷고 길을 비추는 달빛조차 몸을 사리는데 이곳이 아름답다고. 항상 행복하게 삽시다. 작은 행복을 즐기며. 행복 천상병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